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 딤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삼손의 수수께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삼손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명예의 전당에도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간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있었고 늘 유혹과 씨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불명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합당한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오늘 본문에 딤나에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삼손의 인생에 총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인은 4절에 등장한 블레셋 여인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가사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릴라입니다. 사실 삼손의 첫 번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전략적인 하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코 나신으로 구별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의 경험대로 살고 느끼는 것을 최우선으로 확신하는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해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삼손의 모습이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삼손의 연약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손은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비롯한 여러 사람을 딤나로 초청한 뒤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를 따라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잔치는 매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하객에게 아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내며 풀도록 도전합니다.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것은 딤나로 가는 도중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삼손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자에게서 나온 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조차 이러한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나신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알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듯 사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
결정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리석고 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스스로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자신의 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블레셋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그것을 풀면 배옷 서른 벌과 갈아 입을 옷 서른 벌을 내거는 행위는 전적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그 뜻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고 승리임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삼손과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